요즘 휴대폰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다 보니 은행 가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점포수를 줄이고 있는데요. 디지털 금융이 가져온 변화를 한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은행 창구입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모습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훨씬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없어지면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바로 집 앞이라서. 이용객이 줄다 보니 은행마다 점포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DGB 대구은행은 이 점포를 올해 말까지만 운영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점포와 통폐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점포가 대구 경북에는 올해 4개나 됩니다. 영업점 재배치를 통한 은행 전체의 점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영업점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대구에 있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점포수는 지난 2015년 320개에서 올해 288개로 32개가 줄었습니다. 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 환경의 확산으로 그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지역 경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내 은행의 영업 환경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넣고 찾는 것은 기본이고, 대출도 이제 휴대폰으로 가능해지면서 점포를 줄이는 은행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